대유위니아가 새로운 에어컨을 출시하면서 에어컨 제습기로 여름 매출 확대에 박차를 가합니다. 딤채로 알려진 대유는 전체 매출의 70에서 80% 이상이 김치 냉장고에서 나오는데요. 이번 신제품 출시를 통해서 딤채 편중된 매출을 에어컨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주현 기자가 기자간담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롯데월드타워에 나와 있습니다. 삼성과 LG 등 주요 가전업체들이 잇따라 에어컨 신제품을 내놓는 가운데 대유위니아도 올여름을 겨냥할 에어컨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습니다. 대유위니아는 작년 처음 도입했던 간접품 방식의 둘레바람 기술이 반응이 좋자 올해 그 기능을 강화하고 최근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인공지능 제어 기능까지 추가했는데요. 요즘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기청정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군도 확대했습니다. 전자 제어 헤파 필터를 사용해서 초미세먼지를 99.99% 걸러주는 필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를 직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대유위니아는 딤채의 비중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유위니아는 이번 신제품 출시를 통해 딤채의 비중을 줄이고 20%에서 30%를 차지하는 에어컨의 비중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렌탈 사업과 관련된 계획도 밝혔는데요. 회사에서 직접 렌탈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고 렌탈 업체와 손을 잡고 렌탈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적으로 그 승부를 하기보다는 고객에게 좀 더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고 해서 품질, 이런 쪽으로 신뢰를 받고 이를 통해서 예가전의 명가로서 자리매김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은 자연히 따라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에어컨 시장은 연간 200만 대 규모로 삼성, LG전자, 대유위니아, 캐리어 에어컨 이렇게 4개 업체가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제품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롯데월드타워에서 아시아경제TV 박주현입니다.